네, 이제는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색깔의 봉투를 갖고 있는데요. 각 후보마다 이 봉투의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철 후보 선택해 주시죠. 색깔. 왼쪽 초록을 하겠습니다. 예, 초록색.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군항제 관련 질문입니다. 진해 관광 자원은 봄철에 군항제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해 군항제가 취소되기도 했죠. 군항제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며 진해 연중 관광 자원 개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철 후보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지만 군항제는 벚꽃 축제이고 민과군이 함께하는 축제이고 또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양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축제가 아쉽게 취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진해의 관광은 기본이 바다, 산, 그리고 해군입니다.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쭉 연중 그러한 그 관광 이벤트를 우리가 할수 있죠. 예를 들면 4월 달에 군항제가 되고 군항제가 이어지면 지금 우리 그 임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고 이쁜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장목산 축제라는 것을 넣어서 군항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이어서 여름이 되는 것 같으면 해양 스포츠와 해양 체육 그런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는 요트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어지면 이제 가을에는 전어 축제라든지 또 겨울에는 이제 그 대구 축제라든지 그 사이에 11월 달 정도 돼서는 우리는 진해의 군항과 어항과 상항 무역항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항만 페스티벌 같은 것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진해가 정말로 관광도시로서 연간 한 100만 명,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그러한 관광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산과 바다를 활용하고 그리고 진해의 가장 핵심적인 진해 군항 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라든지 이지스함이라든지 독도함이라든지 그리고 해군 상하학교 영내 관광이라든지 이것을 대폭 늘려서 안보 교육도 하고 또 관광 자원화도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황기철 후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조광호 후보 질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얀 거 같습니다. 흰색이요. 네, 코로나19 사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염병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보건 대책 및 전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이제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요, 심장질환 사망률이 서울에 비해 경남이 1.6배 더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역 간 의료 편차를 줄이는 것이 이제 매우 절실히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해 지역을 보더라도 이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뭐 준종합병원 수준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급할 때 창원이나 마산 또 부산 등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면 시간도 절감되고 생명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체돼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단축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에도 이제 뭐 의대는 유치를 못하더라도 의과대학 있는 대학과 연계해갖고 진해에 종합병원을 건립해서 이러한 수고들을 없애야 한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심병원도 진해에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다행히 진해에는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했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에도 공공의료원들을 확충하여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안심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이제 응급환자 문제인데요. 사람들한테 이제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는데 출근 시간에 만약 응급환자가 생기면 안민터로 넘어가기가 보통을 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이게 갓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단순한 문제지만 생명과 다투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갓길 문제도 해결해서 이 지금 신속한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해 지역에는
예, 보건소죠. 특히 동부권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있지 보건소가 없습니다. 바로 치내 내에서도 이제 의료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웅천 용원 지역에도 보건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이달곤 후보는 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창원시는 해군도시인 진해 초대형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워서 신해양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한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달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린벨트의 개발 행위 문제, 그다음에 또 여기도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45m로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과잉 중복 투자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너무 갈등이 생기거나 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가지 안을 내놓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보자 이겁니다. 아마 시청에서는 그 저산부에 기반부에 박물관을 넣는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완성된 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3대 개성 인프라 개선 계획을 하나 더 만들자 이겁니다. 그 내용은 첫째, 이수신 제독의 성첩 유적지를 발굴해가지고 우리 조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관광자원으로 쓰는 것 하나. 두 번째, 진해에는 우리 저 군산과 같이 근대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자는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근대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정축하고 현대화해서 관광자원으로 써보는 것. 여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황 후보께서 말씀하신 솔라타워라든지 해양공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문제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닷길 70리길까지 합쳐서 이 세 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하고 이수신타워 건립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자. 진해로서는